네가 산을 떠나지 못한 건 범인을 잡고 싶었던 염원 때문이겠지. 그러니까 만약 내가 범인을 잡는다면 어쩌면 너도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. 깊어진 하루, 이 산은 누군가의 간절함을 들어주는 산이니까 널 살리고 싶은 내 영혼도 들어주지 않을까. 그러지 말아요. 예전처럼 혼자 숨기고 안 아픈 척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. 힘들 땐 누구한테라도, 저한테라도 좀 털어놔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막는다면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던 그때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. 많이 외로워 보였어. 나야 우정기에서 선배님 소리 듣고 어떻게든 선배님하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. 되게 오래된 선배님을 기다리는 게. 깊은 내 숨결들 왔니? 내가 뭐예요? 또 뭐라고 하던 거야? 선배님 얘기 많이 했었어요. 레인저복 입은 사람 봤어요. 분명히 겨울 유니폼이었는데 옷이랑 손이 다 피크전이었어요.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. 그런데 저렇게 되고 나서도 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. 한 줄 만나면 그때 듣지 못한 얘기, 하지 못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. 떠나지도 못하고 여태로 혼자 이렇게 뭐하고 있었던 거야. 이 산에 서 있어도 날 다 잊고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요. 제발 돌아오지 말아요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.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. 원래 우리 일이 위험한 일 아니에요? 원래 우리 일은 위험한 곳에서 무사히 살아나는 거야. 우리가 누굽니까? 지리산의 실과 바늘 아닙니까?